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드림 얼라이브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 구상한 바로는 이렇게 하트 모양에다가 고점도 레진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한번 굴곡을 줘보기로 했어요. 이 안에다는 이제 파츠 예쁜 것들을 좀몇개 넣고, 크고 작은 것들을 몇개 넣고,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둡게 색을 좀 그라데이션을 줘서 색을 넣은 다음에,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바깥쪽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고점도 레진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늘 쓸 하트 모양 몰드를 이렇게 스티키 테이프 or 메싱 테이프로 이렇게 청소를 먼저 해주시고요. 제일 밑에 레진으로 한겹좀 깔아주시고요. 큐어링은 한 30초 정도. 자, 이제 이 안에 물점도 레진을 좀 채워주시고, 그리고 이제 파츠들을 넣어줘요. 파츠는 그냥 전에 하다가 남은 것들, 조개, 지난번에 조개 조각하고 남은 거 넣어주고, 그리고 꽃잎 잘라서 썼던 거, 그거 남은 거, 별도 넣어줄까요? 철사도 쓰고 남은 거 하나 넣어주고, 홀로그램 파츠도 야리 쪽으로 하나 넣어줄까요? 땡땡이들도 몇개좀 넣어주고요. 자, 이제 큐어링 한 1분 정도. 큐어링 하고 나왔는데, 여기 칼라를 넣어주기 전에 이 바퀴 글리터를 좀 넣어줄까요? 제가 글리터를 좀안 쓰는 편인데, 이번에 좀 써볼까 봐요. 이거 따라 입 건데, 제가 살짝 가져와 봤어요. 얼른 조금 쓰고 다시 갖다 놔야죠. 자, 이번도 큐어링 한 30초 정도. 자, 이제 컬러를 넣어볼까요? 레진을 좀 굵게 짜주고, 오늘은 핑크를 써볼까요? 핑크를 가운데 떨어뜨려주고, 검은색은 아크릴릭 물감으로. 이유는 저도 몰라요. 왜 아크릴릭 검은색을 좋아하는지. 자, 이제 믹스.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까요? 자, 히틀로 에어 제거해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부터 하기 시작할까요?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별 보기가 안 좋죠? 이렇게 조금 섞어줘요. 안쪽은 투명한 색, 투명한 레진. 이 틈새로 이게 들어가지 않아야 될 텐데요. 마지막에 색깔 넣을 때 꺼내놓고 하는데 오늘은 또 깜빡했네요.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.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. 큐어링을 해볼까요? 이게 몰드에서의 마지막 작업이 될 거니까 한 2분 정도 해주세요. 자, 큐어링 끝나고 나왔어요. 앞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? 한번 볼까요? 호호. 파츠들 색깔은 잘안 나왔는데 글리터를 넣어서 아주 반짝반짝하네요. 우선 이 바깥쪽에 삐져나온 레진들은 샌드페이퍼 안 써도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지네요.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, 그리고 또 이제 테이블 써줄까요? 이 위에 돔이 아니라 이번에는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, 그래도 직접 이렇게 테이프에 붙이는 것보다 여기에 테이블 돌돌 말아서 이 바닥 테이프하고 좀 공간이 생기면 이 흘러내리는 게 덜하대요.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분이 또 이렇게 귀한 팁을 주셨어요. 한번 해볼까요? 매스킹 테이프 잘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
그래서 이 바닥하고 지금 갭이 좀 있어요. 이렇게 고점도 레진으로 이렇게 라인을 해줄 건데 아무리 고점도라지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라인 해주고 큐어링을 빨리빨리 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큐어링 할 거 램프, UV 램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도 준비해 주시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껴주시고요. 자, 라인을 자, 지금 큐어링은 끝나고 나왔는데 한 줄 렌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라인 들어가 볼까요? 큐어링은 지금 1미니씩 해주고 있어요. 이게 만약에 물점도 레진이면 한 30초면은 충분할 양인데 지금 이거는 고점도 레진이기 때문에 1미니씩 해주고 있어요. 더블로. 자, 라인 두 개 들어갔고 이제 바깥쪽 라인 아래로 새지 않게 얼른 해줘야죠. 자, 이제 이쪽 마지막 줄 돌려서 해줄까요? 좀 편하게. 자, 다 됐는데 괜찮은가요? 하트가 여기는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죠? 이쪽 나와서 이쪽 아래도 좀 그렇고 그리고 하트가 너무 위아래로 길쭉한 것 같죠? 이 양쪽 옆으로도 한 번씩 더 해줘볼까봐요. 고점도 레진으로 이 양쪽 옆으로도 한 번씩 넣어줘볼게요. 자, 이쪽 옆에를 해줬더니 하트가 좀 커졌죠? 옆으로. 자, 이쪽도 잘 해줘야겠어요. 고점도 레진을 잘 안 써서 오더를 안 했더니 지금 이거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. 자꾸 버블이 나와요. 안에 없나 봐요. 마지막 라인 하나 만들어주세요. 큐어링 하고 나왔는데 하트가 좀 옆으로 넓어진 것 같죠? 아까보다 균형이 더 좀 잡힌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 갈아줘야죠. 샌드페이퍼로 갈아줘도 되겠지만 저 이번에 전동 드릴 샀잖아요. 일렉트릭 드릴 이거 사면서 얘네들이 같이 왔거든요. 되게 많이 왔죠? 여기 이렇게 샌드 할 수 있는 것도 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광 내는 것도 오고 아주 많은 재료들이 왔어요. 그래서 여기 톱도 왔어요. 톱 anyway 그리고 여기 드릴도 이렇게 많이 오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두 개를 빼봤어요. 그래서 이걸로 여기를 갈아서 한번 없애볼까봐요. 얘도 샌드페이퍼처럼 아주 까칠까칠하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까칠한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번 써보려고요. 이거를 갈아줘야 돼요. 밑에 종이를 좀 깔아주고 이 전동 드릴을 제가 쓸 때는 몰랐는데 화면을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쓸 때 조심해서 잘 쓸게요. 자, 중간 스피드는 중간에 해놓고 자 이것들을 한번 갈아줘 볼까요? 이거
하는 느낌이 소리도 그렇고 치코에서 하는 그 느낌이에요. 이 정도면 좀 균형이 맞을까요? 비슷하죠? 이 아래 좀 더 뾰족하게 이 아래는 반듯하게 내려가도 되니까 샌드페이퍼로 하는 게 더 낫겠어요. 자, 이거 이제 꺼주고 아 그리고 이 전동 드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. 한 23불인가 줬던 것 같아요. 23불 캐나다 돈으로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는 뭐 23,000원, 24,000원 그 정도 하겠네요. 가격 괜찮죠? 가격 대비 만족도는 아주 좋아요. 다 갈아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레진 이렇게 따라준 게 표시가 나죠? 레진 이거 따라줄 때 다음번에는 양을 조절을 잘 해야겠어요. 어떤 거는 두껍고 어떤 거는 얇고 다음번에는 이 라인 그릴 때 같은 양을 쓰도록 노력해야겠어요. 이제 베일을 달아줄까요? 베일은 이렇게 금색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금색도 괜찮을 것 같고 핑크하고 금색하고 잘 어울리죠? 이번엔 금색으로 해볼까봐요. 자, 이렇게 올릴까요? 물점도 레진을 좀 짜주고 그리고 잼을 올려준 다음에 반듯하게 해주고 큐어링 한 1분 정도 해주세요. 자, 베일은 잘 붙었고 이제 코팅을 해줘야죠. 플라이어스로 체인 노즈 플라이어스로 이렇게 잡아줘 가면 더 편해요. 물점도 레진을 물점도 레진으로 코팅해줘요. 레진을 좀 따라주고 붓으로 싹싹 투명해지니까 satisfying 되시죠?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이 굴곡이 지금 코팅하면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싹싹 잘 빗어줘요. 이 사이사이에 레진이 모이지 않도록. 자, 큐어링 하러 갑니다. 자, 큐어링이 다 됐어요. 이제 목걸이 줄을 연결해 줘야죠. 자, 다 됐는데 어떠세요? 이 안에 반짝이 들어간 거 너무 예쁘죠? 이 파츠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. 이 글리터가 안 들어갔으면 안에를 더 스파클링한 것들 그런 파츠들로 넣었어도 되는데 밖에가 이렇게 많이 반짝여주니까 안에 그냥 조개랑 뭐 꽃잎 들어간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자,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